자, 이번 시간에 할 내용은 스타일 라이브러리입니다. 스타일 라이브러리라. 이런 것은 무엇이냐면, 자, 여러분들이 많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자, 많이 보신 적이 있을 텐데, 부품이나 어셈블리나 뭐 도면 탭에 가시면은 관리 탭에서 보시면 스타일 편집기라는 걸 보셨을 겁니다. 자, 스타일 편집기라는 것은 인벤터를 사용하면서 여러 가지 스타일들, 그러니까 부품 같은 데는 색상이나 조명이나 재질, 그리고 도면 같은 경우에는, 도면은 좀 맞죠? 도면 같은 경우에는 그 도면 형식을 나타내는, 자, 여러 가지 스타일들, 자,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스타일 편집기에서 보면은, 자, 이런 도면에서 보면은 관리 탭에 보면 스타일 편집기가 여기서 꽤 많죠. 여기서 보면은 다음과 같이 이런 도면의 형식을 나타내는 스타일들이 많습니다. 자, 이런 스타일들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미 인벤터에서 기존에 갖고 있었던 스타일들을 사용해도 되지만은 부품 같은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가 좀 발생해요. 뭐가 있냐면 스타일 편집기에 들어가 보시면은, 자, 이런 재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수 있는, 자, 이런 재질들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기계 설계를 할때 보면은, 기계 설계나 이런 거할때 보면 도면에 나타나는 재질들은 이렇게 표시를 안 하죠. 그래서 우리가 써야 되는 재질로 바꿔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인벤터에서 제공하는 거 말고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써야 될 때가 있겠죠. 그 스타일 편집기에서 쓰는 것이, 그 스타일 편집기를 제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스타일 편집기인데, 이 스타일 편집기는, 자, 여기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스타일 편집기로 들어가서 스타일을 바꿀 수 있는데, 바꾼 스타일을, 자,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스타일 라이브러리에 스타일을 저장을 하는 형태 있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 업데이트, 스타일 소거의 세 가지가 있는데, 스타일 라이브러리에 스타일 저장을 하려면은 지금 비활성이 되어 있죠? 반드시 파일을 일단 끄고, 이거를 하려면 반드시 프로젝트에서 현재 프로젝트가 스타일 라이브러리가 인기 쓰기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이 상태가 되어야만 부품 파일을 열었을 때 스타일 편집기에서 이런 스타일 저장이 활성화가 됩니다. 스타일 저장은 뭔지 볼까요? 자, 우리가 스타일 편집기에서 이런 스타일을 새로 만드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우리가 주로 쓰는 판재 강인 SS41을 만든다고 할때 여기 보면 없죠? 이럴 때는 어떻게 만드느냐면, 그 SS41과 가장 밀접한 물성치를 가지는 스타일을 하나 선택을 한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새 스타일을 한 다음에 이름을 원하는 이름으로 써주면 되죠. 이렇게 써주고 나서 이거를 활성화해서 쓰면 되는데, 자, 이렇게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면은 다음과 같이 스타일 라이브러리에 스타일 저장을 하면은 지금 현재 스타일이 지금 라이브러리에 있기 때문에 이 라이브러리에 저장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른 부품에서 현재 그이 스타일 편집기에서 만든 SS41이라는 스타일이 시스템 파일에 스타일 라이브러리에 저장되죠. 그 시스템 파일에 저장된 스타일 라이브러리에 있는 값은 다른 그 부품이나 템플릿에서 업데이트를 시키려면은 다음과 같이 이런 업데이트 버튼을 눌러줘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저장해가지고 다른 부품을 이 SS41이라는 스타일 이름을 스타일 라이브러리로 넘겼으면 그것을 다른 부품에서 스타일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그 스타일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스타일 소거라는 것은 현재 부품에서 재질을 쓰지 않는 것, 그러니까 스타일 편집기 여기에서 원래 사용하던 것이 여기는 기본 값이었는데, 다른 스타일을 사용하게 되면 현재 선택했던 것들이 사용을 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필요 없으면 이걸 없앨까요? 할때 이런 것을, 자, 소거하겠다고 확인한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면은 다음과 같이 스타일 편집기에서 재질을 누르면은 SS41이란 방금 만들었던 것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자, 스타일 편집기에서 이강 같은 거에서 아까 우리가 새로 만들기 위해서 SS41을 만들었잖아요. 이것을 인벤터 자체에 있는 스타일 라이브러리에 저장하는 방법이 있고, 이것을 독립적인 파일로 저장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새로 만든 스타일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스타일 내보내기. 내보내기를 한 다음에 원하는 위치에다가 원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집어넣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특수한 재질 파일들을 다른 파일로 갖고 와야 할 때, 새로 만들기에서 standard.ipt 여기로 들어간 다음에 관리에서 스타일 편집기를 들어가요. 그래서 만약에 다른 컴퓨터에서 작성했던 재질을 갖고 와야겠다. 그러면은 이 컴퓨터로 그 재질을 갖고 온 다음에 가져오기 버튼을 눌러서 이 SS41이란 스타일 정의 파일을 가져오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다음과 같이 재질에 SS41이라는 값이 추가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갖고 온 값을 저장을 해가지고 이 SS41이라는 것을 라이브러리에 저장을 시키면 되는 겁니다. 자, 이상으로 스타일 라이브러리에 대한 스타일 편집기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고요. 나중에 도면 중국에 가면은 도면에서의 이 스타일 편집기, 도면에서의 이 스타일 편집기는 도면 중급에서 AutoCAD 파일과 형식을 맞출 때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그것은 그때 가서 이 스타일 편집기를 다루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